안녕하세요, 존스케어드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찍어왔던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리뷰보다는 사용기에 더 가까운 영상을 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중국의 베이서스에서 몇 가지 제품을 보내왔는데요. 평소라면 이런 소개 영상은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흥미롭고 쓸모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개를 보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이 65W GaN PD 충전기, 그리고 100W 썬더볼트 케이블과 스마트 트래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기 기사가 아닌 만큼 이쪽은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리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품을 받은 뒤에 일주일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영상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충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5W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플러그를 제외하면 9.3cm 곱하기 3.6 곱하기 3.2cm의 크기로 일반적인 65W 충전기의 3분의 2 사이즈 정도입니다. 다른 45W 충전기랑 비교를 하자면 세로로는 이만큼 상당히 더 길기는 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충전기들보다도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에 들어갈 때 중요한 두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무게도 126g으로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일반 노트북 충전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보자면 지금 베이서스에서 팔고 있는 제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규격의 11자 플러그, 그리고 하나는 EU 규격의 이런 돼지코입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우리나라 플러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플러그보다 상당히 얇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플러그보다 약간 얇기 때문에 꽉 체결되지 않아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꽂고 뺄 때 스파크가 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 11자 플러그 제품을 구매해서 돼지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전 포트를 보자면 보시다시피 USB-C, PD 충전을 지원한 USB-C 포트가 두 개, 그리고 USB-A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PD 포트만 사용하면 65W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포트를 같이 사용하면 각 포트에 할당된 전력을 줄여서 전체 65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해본 결과 충전은 매우 잘 되며, 흥미로운 것은 PPS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시리즈 25W 이상의 고속 충전도 잘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충전할 때 특히 많은 기기들을 동시에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기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 기기를 충전하고 난 후에 플러그를 뽑을 때 손을 이렇게 딱 대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지만 여기 이 단선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이 목 부분에 고무로 수축 튜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부렸을 때 한 군데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100W 전송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과 품질로 보이는데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 본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을 했을 때 내구성이 어떨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래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분실하기 쉬운 제품에 달아서 소리를 내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베이서스에서 꼭 영상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넣기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쓸모가 좀 제한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용하려면 베이서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서 그런 것인지 앱 내 구글 지도가 제대로 표시되지가 않아서 베이서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 같은 경우엔 제한돼서 소리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에 GPS가 달린 것이 아니라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이라 애초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소리가 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꼭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해줘서 매우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약이나 중요한 서류, 지갑 같은 것들을 자주 놓고 다니신다면 이거를 거기에 넣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서스에서 보내준 세 가지 물품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용기 형식의 영상이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영상에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쯤에 아마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존스케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풀었어. 아니야, 됐어. 그거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